자, 키워드 배틀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권희 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오늘 시장을 잘 정리해봐야 되겠죠? 두 분의 전문가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의 키워드로, 한 문장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과연 정리를 하셨을지 이청원 FA의 오늘 시장 한마디부터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청원 FA는 오늘 시장을 철들었네, 철들었어 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시장에 철들었다라는 게 과연 뭐 알고 계시는 분들,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걸까요? 자, FA님. 네. 자, 오늘 시장 철들은 종목, 철들은 업종은 도대체 뭡니까? 뻔합니다. 철강입니다. 철강주요. 다른 것보다 최근 들어서 철강업계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사실상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초부터 시장이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시장보다 더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지를 지켜본다면 철강금속, 그중에 포스코가 되든 기타 많은 기업들 대다수가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오히려 더 큰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이 속썩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말 잘 듣고 말 그대로 철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철들었네, 철들었어 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주들이 오늘 뭐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씩 철강주들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뭐 중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도 철강주들에겐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철강주들이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철강주들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까요? 네, 종목과 함께 섹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해 드리자면 연초부터 네. 시작을 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기반으로 한 철강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분명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23%, 그리고 현대제철은 16%, 네. 동국제강은 34%가 올라갑니다. 비철금속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철강금속 섹터 자체도 상승 흐름이 지금 15%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는 분명히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로는 역시 철강석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약 3개월 전 대비 철강석 가격이 약 40% 정도 올라갑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이걸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판매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즉 매출 원가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나 기타 기업들은 결국에는 판매 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 빠르게 우리가 시장에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결국 시간을 두고 각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시장입니다. 시장 흐름이 지난달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고가는 10% 넘게 올랐고요. 지금도 시장이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무언가 분위기가 매우 다르고 그러한 네.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군이라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은 역시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 확대 기대감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합니다. 네. 각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필연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중에 하나는 분명히 철강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철강석이라고 하는 이 재화의 가격이 오르게 됨에 따라 각 기업은 매출액을 추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비용 측면에서의 관리만 잘 하게 된다면 저는 무난하게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선이나 자동차도 지금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사실상 철강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파생된 산업이기 때문에 기타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좋은 움직임만 보인다면
당분간 해당 섹터는 큰 폭의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철강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성 가격도 오르고 있고 중국 쪽의 수요도 기대가 되고 여기에다가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이 조선산업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철강주들을 함께 잘 살펴보자. 그동안 사실 철강주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섹터이기도 했고 민감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말을 들을지. 자, 오늘 그러면은 말 잘 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FA님? 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사실상 제일 말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로 이미 전환이 되었고요. 계열 회사가 180개나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존 철강이라고 하는 부분과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미래 소재, 그리고 기타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철강은 전통적으로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았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후 큰 폭의 성장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후판이라고 하죠. 조선 산업에 많이 이용이 되는 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냉연 간판 이 두 가지가 각각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철강이라고 하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게 친환경 미래 소재, 거의 대다수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2차전지 쪽에 무언가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2차전지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매우 산업 전망이 밝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씩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흐름 또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결국 시간을 두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 토대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기타 철강 기업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 먼저 살펴봤고 이 외에도 다른 철강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잖아요. 다른 종목 중에 또 어떤 거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동국제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동국제강.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중에 고민을 하다가 동국제강이 지금 주가 상승이 매우 좋습니다. 네. 사실상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소폭 감소합니다.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난 게 될 것이고 네.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비용 측면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연결재무제표상 추석 항목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일정 부분 나왔고요. 그거 못지않게 용역비라고 하는 측면, 즉 인건비가 2021년 대비 무려 6%포인트나 늘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자체는 무언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 측면에서 어떠한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가치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네.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마 판관비를 조금씩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올해 스스로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 흐름도 지금 좋기 때문에 이대로 꺾이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포트폴리오에 담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동국제강까지 이창원 FA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저희가 늘 이 키워드를 선정하시면 두 분의 전문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관희 부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 일단은 철들었네, 철들었어 라는 키워드 딱 들으시고 철강주라는 거 직감하셨겠죠. 아재 개그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좀 생각하셨어요? 어떤 종목이 철들고 말 잘 들을까요? 이건 부장님. 그냥 뭐 철하면 그냥 포스코를 그쵸. 네, 볼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는 가자. 사실은 제가 뭐 주식 강의를 하거나 뭐 손님들을 만나서 이제 장기 투자의 최악의 상황으로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0년, 2007년이죠. 2007년 이후로 주가는 내리 하락폭을 이제 계속 유지했고요.
76만 5천 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드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월봉을 펴놨는데 월봉도 지금 보시면 예, 계속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은 계속 여기서 부딪히죠. 40만 원 근처 가면. 아마 이걸 뚫게 되면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도 보면 지난 5월 달에 한번 40만 원을 한번 돌파했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2차전지 관련된 부각이 되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아까 이청원 대표님 다 말씀하셨지만 중국발 경기 부양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포스코 그러니까 홀딩스 개별 기업만 보더라도 나빠질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부분. 4분기에 이미 적자를 시현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그 고로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도 예, 다 재가동이 지금 들어갔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철강 산업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죠. 앞에 전방 산업인 자동차, 뭐 조선, 그다음에 건설까지 지금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은 경기 부양을 또 굉장히 세게 할 거다. 3월 달 이후부터 이번 양해 이후로 세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그동안 이제 철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0년 내리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사업 그동안 벌어놨던 돈 가지고 굉장히 신사업을 잘 엮어서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분류해달라고 할 정도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상장된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 하나밖에 없지만 비상장 회사들도 리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확보까지 이런 그 밸류체인들을 싹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뭐 부각되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것도 성일라이트가 같이 해서 폴란드에 이미 공장을 갖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포스코가 경영을 참 잘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본업 플러스 신사업까지 같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철강업은 턴어라운드하고 그다음 신사업까지 같이 성장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지금 주가는 오늘도 제가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그냥 뭐 이거 언제 사야 되냐 그냥 물리더라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도 함께 포스코 홀딩스 결국에는 철강주들 포스코 특히 무거운 종목이었고 지금 조금 오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길게 차트 한번 보시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나빠왔던 악재나 어려웠던 상황들 이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두 분이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 두 분이 함께 이야기해 주신 철들었네 철들었어의 주인공이네요. 포스코 홀딩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의 오늘 시장을 요약하는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건희 부장은 어떻게 시장을 떠올리셨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건희 부장의 키워드는 바로 차이나 드림입니다. 차이나 드림, 중국몽, 중국을 꿈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두 분이 이제 키워드 잡는 이 요점을 아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 차이나 드림이라는 게 어떤 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 지금 중국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네. 이제 전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경제학자나 지금 뭐 월가의 자금들이나 지금 중국을 되게 주목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말에 나온 뉴스 보면 그 미국에서도 중국의 향후 중국 시장의 성장률을 한 20% 주가적으로 한 2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작년에 중국 성장률이 3%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뭐 월가에서 예측하는 게 뭐 5%대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6%에서 7% 사이를 지금 목표를 타겟팅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시진핑의 3연임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뭐 안 좋겠지만 물론 이제 그쪽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리오프닝을 또 빨리 했지만 사실은 경제의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불만이 그쵸.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3월 4일에 열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네. 4일이라고 해봐야 2월 달이 짧기 때문에 그때 이 양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냐라는 것들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 국내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던 이유, 그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게 특히 더 좋았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향후에 이 올해의 성장, 작년 연말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저가 아니라 상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네. 결국엔 중국이 재발동을 걸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먹고 살기 편해집니다. 중국의 그렇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유럽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좋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는 사실은 중국이었다라고 보시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되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성장은 정체되고 오히려 이제 중국의 성장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중국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국 드림, 차이나 드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게 우리가 간단하게 리오프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더 뛰어넘어서 중국 쪽에서의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 인프라 쪽으로 오히려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장님?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중국이 열리게 되면 뭐 중국이 다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지금 소비는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엄청난 보복 소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인프라는 당연히 또 좋아지겠지만 이건 네.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양회를 보면 당장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6%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건설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향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중국이 만약에 살아나서 우리나라 교육이 더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번 달만 들어서도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한 40억 달러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하이닉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하이닉스가 지난 4분기에 적자를 시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네. 중국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중국 쪽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크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을 빨리 튀어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양회에서 발표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차이나 드림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콕 집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중국 하면 인프라 투자하면 딱 생각나는 게 포크레인이죠. 예, 굴삭기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두산 인프라코어도 힘든데 앞에 현대까지 붙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우기가. 그런데 네. 예, 이제 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보면 올해 북미시장 쪽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북미시장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때문에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방산 사업 관련해서 방산하면은 주로 지금 뭐 K2 전차 뭐 그다음에 장갑차 이런 거 지금 K9 자주포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 엔진 두산에서 만드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방산 사업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폴란드 수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엔진도 계속 수출을 해 나가야 되고 향후에 뭐 폴란드가 정비를 하더라도 이쪽 거 갖다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방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좋은데 이제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된 이유가 네. 실은 중국이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예전에 이제 중국 굴삭기를 굉장히 많이 중국의 굴삭기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서 예전만큼 두산 인프라코어의 굴삭기를 사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볼보라든지 여러 이제 유럽산을 많이 갖다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주가라는 거는 이거 향 그 전에 대한 과거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쓰던 쪽에서는 또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이제 중국 시장이 플러스 알파로 열린다는 부분은 충분히 장점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도 결국에는 이거와 비슷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렇게 차트가 일봉상 서 있는 종목 별로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말씀을 이제는 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못 사면 더 못 사지 않겠나? 네. 근데 사실은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예, 이것도 결국엔 바닥에서 고개 든 정도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 결국에는 중국의 뭐 소비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인데 그 중에서 이 중국의 굴삭기를 많이 팔았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다시 한번 기대감 받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 저희가 키워드 공유했죠. 이청원 FA님께도 차이나 드림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차이나 드림 하셨을 때 어떤 종목 떠올리셨어요? 저는 아가방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요? 네. 너무 온도차가 극명한데요? 네,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네. 다른 것보다
지금 중국도 저출산이 진짜 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한 번 정도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아가만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회 관련된 이슈가 적어도 주가의 단기적인 급등을 한 번 정도는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가만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은 유아 의류 및 용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회계적으로 매우 좋은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게 기업의 매출액 자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은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15%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2배가 넘게 올라가요.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원재료 가격이라고 하는 거, 즉 비용의 측면에서 소폭 절감이 나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게 되었을 때 영업이익이 매우 크게 변화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가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매출액 증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네. 매출액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늘어난다면 영업이익은 더 크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가만 컴퍼니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난 10월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힘을 무언가 다 응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적어도 한 번 정도의 흐름, 단기적인 급등은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면서 양해까지 한번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가만 컴퍼니를 이청원 FA는 차이나 드림을 떠올리셨을 때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권희 부장님께 아가만 컴퍼니는 어떻게 보세요? 이권희 부장님은 굴삭기 막 큰 거 고르셨는데 이청원 FA님은 귀염귀염 아가만 컴퍼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시급하죠. 그러니까 그쵸. 이 부분을 뭐 지금 아이를 둘 낳는 것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낳고 있다라는 네.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쵸. 중국도 결국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담론은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차이나 드림이라는 키워드 또 하나는 철들었어 철강주와 중국 관련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장 잘 한번 반영을 해보시고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이청원 FA와 이권희 부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